오늘 생일이에요. 생일인데 오늘의 가장 큰 계획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소화가 되게 잘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, 이게 원래 제가 소화기 좀 약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그랬거든요. 미국에 와서 처음 1년 때 괜찮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또그 증상이 다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소화 잘안 되고 더부룩한 그런 증상이 계속 있었어요. 근데 원래 그런 증상이 저는 많았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또 너무 무서운 질병 나오잖아요. 원래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끝까지 막 극단으로 진짜 무서운 질병만 알려주잖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또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남편이 어제는 이제 하루 적응하고 오늘 같이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생일이고 뭐고 그냥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좀 받고 약을 좀 받고 싶다. 그리고 좀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. 이게 제일 커요, 지금. 저희가 지금 처음 병원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 닥터라는 거를 지정을 안 했어요. 여기는 한국이랑 또 다르게 1차 진료를 보는 의사가 따로 있고, 이제 이 의사가 진료를 본 다음에 저를 상태를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. 지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지금 당장 빨리 진료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냥 워크인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일정은 아마 그냥 병원에 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게다가 지금 바람도 막 미친 듯이 불고 엄청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우울한 생일입니다. 이좀 신기한 뭐야 이거? 노블티 튤립이래. 이런 특이한 꽃인가 봐. 고마워. 자기 빨리 어떻게 잘 구술을 할지, 최대한 자세히 잘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. indigestion problem. 잡채랑 갈비찜이랑 미역국이랑 다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주문해? 자기한테. 아, 그럼 사지. 여기 언제 좀 재줄게. 생일 아니어도. 응급실. 솔직히 응급하진 않은데 지금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대서 응급실로 왔습니다. 여기서조차 의사를 만나려면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요. 좀 기다리려고요. 괜히 이런 데 오니까 무서워. 드디어 나간다. 살려줘. 잠이 돼버렸어.
살았다. 그 친구가 갑자기 들르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풍선을 들고 서 있었어요. 너무 웃겼어. 풍선이랑 이거 선물을 줬어요. 집에 가서 풀어봐야지. 나 부러워? 축하도 많이 받고. 나 되게 오늘 병원쌤한테 축하 겁내 많이 받았어. 오늘 생일이라고 그랬어. 내가 말하지도 않았지. 다 그거 내 날 생일 물어보고 아 해피벌데이 엄청 하고 쏠이라고 했어 다. 또다시 저녁 죽. 지금은 8시 반입니다. 2시에 병원을 갔는데 다 끝나니까 7시 반. 응급처치가 맞는지 의문이네. 그냥 병원 예약을 따로 잡으려고 하면은 한 달 이상 뒤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이라도 진료라도 받아야겠다 해서 응급실을 간 거예요. 자기 생각엔 등은 그냥 근육통인 것 같다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. 그래서 만져보고 이건 소화 쪽 문제가 아니라 근육통인 것 같아서, 그리고 내가 지금 젊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뭐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뭐 그걸 자기가 뭐 100% 장담할 순 없지만 이 속 불편한 거는 식도염인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할 건데, 그래도 내가 조금 불안하고 하면은 조금 더 여기 이 응급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케어가 이 엑스레이, 심점도 검사 이걸 한다고 하자고 하더라고. 그냥 뭐 하자니까 그냥 했어요. 엑스레이 찍는 것도 엑스레이 기계를 들고 와요. 누워서 엑스레이 찍고 누워서 심점도 검사 받고.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고 환자 중심적이다. 너무 오래 걸린다.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PA 그분 다 직접 쓴 거예요. 제가 말했던 걱정했던 너가 걱정했던 거는 뭐 이건데 그거는 이렇게 판단된다. 그래서 앞으로 넌 이런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 거고 뭐 막 이렇게 되게 정말 딱 저에게 맞춘 그 인스트럭션 써줬어요. 5시간 반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식도염이었다. 처방전도 없고 그냥 약국 가서 제산제 먹어라 이거였어. 사실 따로 PCP 닥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래서 오늘 생일은 끝이 났다. 와 진짜 나중에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까먹어요. 다 아픈 것 같아 그냥. 다음에 병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PCP 닥터를 정한 다음에 예약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다시. 되게. 아아아아아아아아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해. 아프지 마. 응? 응. 아프면 안 된다는 거는 알았지? 응. 절대 안 되겠어. 아프면 ER 가야 돼. 근데 너무 무심하게 죽어가는 거 아니야? 근데 딱 자기가 원하는 말하는 그런 스타일 잘 없더라고. 어, 여기 이미 스포다. 어, 다 조금 커. 어, 어. 어, 어. 아, 왜 그래. 왜 무조건 타이니한 거 해야 된다고, 타이니. 예쁜데? 자기? 어. 예쁜데 조금. 여기서 막상 하면 예쁠 것 같아. 하고 앞뒤 색깔이 좀 달라. 오, 여기는 완전 백색이고 여긴 금색인가? 예뻐? 예쁘네. 괜찮네. 우와, 예쁘다. 어. 저기 마음에 들어. 이거 데일리로 계속 할 수 있겠다. 다음에 또 좋을 것 같아. 과일을 먹어, 과일. 어때? 맛있어? 응. 근데 별로 안 될 것 같아. 크림 만든 건 너무 좋다. 상큼해. 응급실 다녀온 거 영수증을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와 역시 진짜
상상 초월이에요. 상상 초월. 이 첫 번째 게 체스트 엑스레이고, 두 번째가 심전도 검사고, 그 다음에 여긴 응급실 방문 건으로 이렇게 각각 청구가 됐는데,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랑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한 번 체스트 엑스레이 이거 찍은 거가 312불. 와. 그리고 이거 심전도 검사한 거 이거 262불. 응급실 방문 한 번 하면 1176불.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, 거기서 죽일래 그냥 먹으라고 하길래 그냥 먹은 건데 이게 지금 13불 나온 거고. 와 진짜. 그래서 이걸 총 다 해서 2200불 나왔습니다. 진짜 미국에선 아프지 말라고 하는 말을 실감을 했어요. 전 2200불 나왔는데 아직 이 병원이랑 보험사랑 처리가 안 끝난 상태인가 봐요. 그래서 얼마까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줄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는 거라서 거의 다 커버가 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도 한 100불에서 200불 사이 정도는 내게 될 것 같아요.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우리? 영양제 이제? 많이 먹는 거. 밤이니까 맛있겠다. 4. 13불밖에 안 해가지고. 왜 물가가 계속 올라? 진짜 많이 올랐다. 이거 5분. 자, 저기. 아보카도 10.79야. 똑같이 6개인데. 와, 이젠 못 사겠다. 잘라진 얘도 게 없어. 되게 가격 오른 것 같지 않아? 사실이지. 30대가 잘 오르네. 가격이 올랐어. 엄청 커. 왜 이렇게 크냐? 여기 엄마건 파이가 이쪽에 있나? 아 바뀌었다. 여기 없다. 왠지 엄마건 파이도 없을 것 같아. 결국 마미손으로 왔네. 마미손. 엄청 올랐어 이것도. 에브리띵 해? 아니면 플레인 두 개? 이것도 맛있어. 네. 오늘 계셨어요. 맛있겠다. 이거 좋다. 이거 먹어보자.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거는. 이건 어제 올린데. 에이. 근데 전에 엄청 맛있게 먹었죠. 나 먹은 만큼만 함께 딱 잘라서. 얘도 1불 올랐어. 이제 다 올랐어. 진짜 비싸졌다. 커스터드 크림 초코우도 그러네? 있고 레드빈도 있어. 좋아. 우와, 맛있겠다. 오케이. 이거다. 완벽해. 오케이. 맛있겠다, 그치? 너무 좋아. 나 이 블루베리도 그래서, 있어야 되겠다. 블루베리 바가 있어야 돼. 뭔가 패키지가 바뀌어서 헷갈렸어. 나랑 진현이랑 몇 명만 뭐 이제 페리야 와서 진짜 기다렸다. 이건 뭐야? 끝!
이직을 하거나 회사에 15분이잖아. 원하니까.